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힘주시고 새날에 소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만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불을 품었는데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뜨거운 숯불 위를 걷는데 발이 되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녀를 건드리는 사람은 죄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멘. 결혼한 지 30년 되었지만 한 번도 싸우지 않은 60세 환갑이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의 모습을 귀히 보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시겠다고 하시죠. 먼저 아내가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보지 못했는데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항공권과 숙박권이 바로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소원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욕심이 생겨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동갑내기 아내와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저보다 30살 어린 여자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남편의 소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90살이 되었고 여전히 60살인 아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웃고 넘어갈 이야기로 만들어진 이화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남편의 마음 안에 있었던 마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인생을 망치는 관음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말씀을 듣는 아들에게 이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성적인 유혹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의 훈계를 듣고 그 인생의 바른 목적과 사명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특히 오늘 본문은 사람이 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옷이 타는 것처럼 뜨거운 숯불 위를 걸으면 발을 대는 것처럼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에게 그 죄가 흔적이 남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첸은 공동의 사명을 바라보아야만 온전한 연합을 향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내와 연합되어 있는 것은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했다기보다 이 땅에서 같은 목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죠. 함께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때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한 목표를 향해 곧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사명에 초점이 맞추어질 때 우리는 갈등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그 부르심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 간음과 음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죄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공동의 목표를 함께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죄를 이겨내고 연합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유혹이, 시험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 안에 거하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음을 미화해서 아름다운 것처럼 표현하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깨어있어 분별하는 눈과 지각을 가지게 하여 주소서. 이 세상에서 깨어있는 성도로 모든 유혹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연합과 동역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Love.
증명.